자, IT 교육 세일 2021년 2월 B형이고요. 러블리 슈즈 온라인 판매 현황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1작업의 두 번째 값 계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함수라고 하죠, 값 계산. 여기 비어있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함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총 함수는요, 7문제예요. 이렇게 7문제고요. 그 중에 6문제가 함수 문제고 다 각각 20점씩입니다. 그래서 140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우리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잖아요. 근데 함수를 되게 어려워하셔서 함수는 포기하고 갈래요? 라고 하는데 함수 포기하면 140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적어도 함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A등급 나오니까요. 함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뭐 포기한다 쳐도 쉬운 것들 반드시 나오니까. 6문제잖아요. 6문제 중에 두 문제는 좀 어려운 거, 두 문제는 중간, 두 문제는 쉬운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은 쉬우니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 이상 맞춰주시는 걸로 해서 A등급 다 맞으시는 걸로 합시다. 자, 다시 갈게요. 1부터 6셀은요,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빵점. 무조건 함수 써라. 주어진 함수가 뭔데요? 요 아래 있죠. if, 뭐, mid, 또 밑에도 랭크, eq, 라지. 이렇게 이 문제마다 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 함수 쓰시면 돼요. 어떤 함수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카테고리 1번은요, 아이고, 요이시죠, 여기. 그쵸? 여기에 뭘할 거냐면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 이걸로 볼게요. 아이고, 여기에 넣을 건데, 제품 코드 여기 있다. 제품 코드에 두 번째 글자, 얜 FW네, 얜 P, M, A, M이고, 얜 W, 얜 U, M, 그쵸? 나와 있는 거. 제품 코드 두 번째 글자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그 외에는 공백 아래요. 함수는 if하고 mid를 쓰라는데요. if하고 mid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함수 사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은 함수는요 무조건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는 요거요. 요거로 시작해요. 요거를 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등호를 입력하는 순간 엑셀이 인식을 해요. 아, 이거 함수구나. 이건 식이구나. 그래서 대소문자 안 가려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해서 뭐 예를 들어 if라면 i f 치다 보면 밑에 나오네. 엄청 나와요. 그냥 함수가 쭉 나오니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우린 if였으니까 if 처음에 있네.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친절하게. 설명서 나와 있습니다. if는요, 말 그대로예요. if 만약에. 그쵸. 만약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한 값을 보여주세요. 만약 그게 아니면 다른 값을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따닥 해보면요. 밑에 이렇게 뭐 입력하라고 안내문이 떠요. 근데 우린 이거 봐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는요. 위에 여기에 보면 fx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고. 요거 클릭을 한번 짠 해보면요. 요렇게 친절하게 안내문이 뜹니다. 함수 마법사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시킨 대로만 작성하시면 함수는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if 보면은요. 짠, 짠, 짠. 요세 군데 있죠. 아, 뭔가 세 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그쵸? 이거에 대한 설명도 밑에 나와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는요.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이렇게 식만 나오면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잖아. 그쵸? 1 더하기 2는 맞는 얘기죠. 맞았을 때는요. 뭐 예를 들어 뭐 오케이. 틀렸을 때는 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true라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밸류인데요. 만약 맞을 때, true일 때. 그래서 맞을 때 값은 OK. 틀릴 때, false일 때 값은 no. 나와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시 해석하면은요. 첫 번째, 요 식이 맞으면, 요 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한 다음, 맞는다면 두 번째 값, 요 OK를 보여주고요. 만약 틀리다면 세 번째, no를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거, 1 더하기 1은 2. 맞는 얘기잖아. true잖아요. 그래서 최종 값이 OK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1 더하기 2, 1이 3이다. 아니, 3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 틀린 얘기잖아. 우리 이거 알수 있잖아. 틀리잖아.
그래서 여기 false 나온 거예요. 얘 틀리다고 인식을 해서. 그래서 no 나왔잖아요. 이해되죠? if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면 남성용이라고 했죠. 여기에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맞으면 뭐가 나와야 돼? 남성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틀리면 어떡해? 틀리면 그 뒤에 또 뭐가 되게 많네? W면 여성용이래. 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한 번만 판단하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두번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나왔죠.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에 들어갈 거고. 맞으면 남성용이라고 나오면 되죠. 그쵸? 틀리면 한번더 판단하자. 한번더 판단해서 W라면 맞으면 여성용. 틀리면, 아, 틀리면 그 외에는 공백이네. 이렇게 해서 판단이 한번더 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어쨌든 if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문제는요,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1 더하기 1 하면 간단한데 두 번째 글자를 찾으래. 그래서 함수가 두개 나왔잖아. if 나왔고요. mid라는 게 나왔네요. 이번엔 mid 한번 볼게요. 등호 먼저, 그리고 mid, m, 아이고, m, i, d 쓰다 보니까 나오네. 그치? 다안 써도 돼요. 쓰다 보면 나와요. mid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mid 뭐냐면요,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더블 클릭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짠 들어가 보면은요, 자, 미드 함수는 세 가지네요. 얘도 텍스트는요,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한 문자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요거 지금 요 라인이니까, 그쵸? 요 라인에 그대로 요거 클릭하면 바로 잡혀요. 여기 요거를요, 요거 하니까 나왔잖아. 요거네. 아, 나 이해했어 라고 알려주죠. 두 번째, 스타트 넘버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자의 위치. 첫 문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이거 두 번째 W를 알고 싶은 거잖아. 아니면 M, 여기 W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글자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요 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 번째는요, 텍스트에 돌려줄 문자 개수 몇개 보고 싶어? 두 번째 글자부터 몇개 보고 싶은데 나는 하나만 보고 싶어요. 이 W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요. 그 W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함수가 정해진 규칙이 있어가지고 몇번 하시면 쉬워요. 근데 처음 하면은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밑에 설명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약자 보시면 대충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타트 넘버가 4라면 어떻게 되죠? 내가 4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F, W, 3, 다시잖아. 4 누르면 이 다시가 나오겠죠. 짠. 그쵸? 만약 5라면 3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F, W, 3, 다시 3이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만약 세 번째 줄에 넘버 캐릭터, 이 숫자, 돌려줄 문자 개수가 1이니까 지금 하나 나왔는데, 만약 2라면 어떻게 나올까요? 2라면. 3, 0 나오는 거 이해하시나요? 2? 그러면 3, 0 나왔잖아. 왜? 다섯 번째부터, 1, 2, 3, 4, 5, 여기 3부터 두 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3, 0 나온 거예요. 만약 3이라면, 301 나오겠죠. 이게 만약 스타트 넘버가 1이라면 FW3 나오는 거 아시겠나요? 짠. FW3.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드는 우리가 필요한 거, 이제 정작 필요한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 W가 필요해. 두 번째 글자부터요,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돼. 나오죠.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W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미드 함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M이면 남성용이죠. W면 여성용이죠. 그럼 여기에 뭐 나와야 돼? 여성용이라고 나와야 돼요, 원래는. 요 말에 따르면. 그쵸? 자, 이제 if, with 함수 섞어서 한번 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벌써 어렵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느라 천천히 하니까 이런데, 몇 번, if 함수는 몇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요. 이거 일단 지울게요. if 함수를 할 거예요. 아까처럼 등원으로고요. if 하면은 나와요. 짠, 더블 클릭.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조건을 할 거예요. 여기 조건인데 이 조건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거에 두 번째 글자가 W면 M이면 요걸 해야 되잖아. 그럼 두 번째 글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글자 하는 거 우리 배웠죠. 뭐였죠? 미드였죠. 자, 여기에 그래서 미드 함수 들어갈 거야. 미드 들어갈 건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어떡하지? 그럴 때는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드를 한 번 더 눌러보면요. 선생님 등호 안 써요? 네, 등호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함수 쓸 때 첫 번째 등호만 쓰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함수로 인식해요. 그래서 미드 쓰다 보니까 여기 미드 나왔죠. 다시 더블 클릭. 아까처럼. 그러면 또 입력하라고 함수 안에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함수 마우스 클릭하면은 미드 함수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뜹니다. 됐죠? 자, 미드 함수 아까 써봤어. 우리 어떻게 썼냐면요. 첫 번째 텍스트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요거. 그쵸? 요거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반환해주세요. 그럼 W 나왔죠. 그쵸. 확인 눌러보면은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떴죠. 그러면은 미드 함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if 함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우스 누르니까 다시 미드 함수 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f 함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요 위에서요. if랑 글자 요 사이를 들어가서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if하고 또 뜨죠. 요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요 fx를 눌러 보면은요 if 함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미드 함수 입력한 거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자, 요 상태 요대로. 자, 요게 지금 우리 뭐였냐면 미드 함수 요거 한 게 뭐였냐면요 요 두 번째 글자가 뭔지 찾은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w 나왔었죠 아까. 그쵸? 요게 질문이 뭐였냐면 요 두 번째 글자가 M이면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쵸? M. 그러니까 얘는 M. 요 대문자죠? M. 그쵸? 이거랑 똑같아야 하니까 M이라면 인데 왜 이렇게 에러가 뜨죠? 왜예요? 왜냐면요 얘는 M은 텍스트예요. 글자예요. 글자. 함수는요 그냥 쓰면은 다 숫자, 문자 아니면 함수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그냥 M 쓰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요 반드시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false라는 값을 주죠. 왜 false야? M? 아니잖아. 예, W잖아 얘는. 그러니까 M이 false로 나온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텍스트는 무조건 큰 따옴표 해야 돼요. 맞다면 뭐 나와야 돼? 맞다면은 남성용. 여기에 남성용 나와야 돼. 선생님 이상해요. 좀 전에는 여기 텍스트 큰 따옴표 하라면서요. 얘도 큰 따옴표 해야죠. 맞아요. 큰 따옴표 해야 돼요 원래. 근데 텍스트만 나온 얘들은요 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은 얘가 함수인지 텍스트인지 엑셀이 헷갈려 해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만 나온 것들은요 사실 다른 데 클릭해보면 자동으로 붙죠. 큰 따옴표.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인식 못하면 그때 큰 따옴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됐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값 해야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다시 한번 판단하잖아. 우리 아까 W면 여성용, 그 외에는 공백. 그쵸? 다시 한번 W라면 여성용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했어? 우리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아. 사실 위에 다 있어요. 여기 if, mid, 어쩌고, m 적혀 있잖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if, mid, m, i, d. 대소문자는요 똑같이 써요. 되고요. 사실 이 함수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문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잔머리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있잖아 이거 복사해 쓰시면 되지. 복사해서 여기 미드부터네. 요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앞에 이 큰 따옴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아니고 뭐였지? w였죠.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쉼표하고 여성용 들어가면 되겠네. 쉼표 그리고 여성용
여성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큰 답을 써야 돼. 그쵸. 어렵죠? 이렇게 쓰다가 어려우면은 이거 그냥 중간에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요 if를 할 거죠. 여기 if. 아까 그랬잖아. 함수 사이에 함수 막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클릭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함수 가서 fx 누르면 그 원하는 함수에 대한 마우스 뜬다고. 그쵸? w 아까 우리 입력하던 거네. 그대로. 그치? false는 여성용 아니면 뭐였어? 그 외에는 공백이래. 공백은 어떻게 표시해? 공백은 뭐가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죠.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 텍스트 어떻게 입력해? 큰 따옴표로 입력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한번 큰 따옴표 닫아주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게 끝이에요. 쉽지 않죠? 처음 하시면은 엑셀 함수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따질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함수를 처음 딱 하시면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함수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면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포기 안 하셔도 돼요. if 함수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if 나오는 함수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형식이에요. 몇 번을 반복해도 다 똑같은 형식이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자, if 함수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만약에 미드 요 셀의 두 번째 글자가 M이라면 남성용, 아니라면 다시 한번 판단해. 두 번째 글자가 W라면 여성용, 그것도 아니라면 공백 이란 뜻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인 눌러보면은요 나왔고요. 자, 요 함수를 이제 밑에도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가 1번이잖아요. 그쵸? 다 작성해야 되는데 또 이 짓을 반복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이요. 이 엑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드래그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울 텐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 두시고요.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이 다 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복사는 맞아요.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셀에다가 그래그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아까 붙여넣기 되게 많았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아니 세 번째 거 fx 적혀있죠. 여기 수식 있죠. 요걸로 클릭하시면은요 예쁘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했는데 왜 이게 다 값이 들어가죠? 더블 클릭해 보면요 엑셀은 요 셀 그 지정한 거는요 이렇게 색깔로 보여요. 오, 첫 번째 거는 얘였잖아. 두 번째 거는 자동으로 내려가요. 자동으로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사한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셀들이 이를 상대 참조라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를 작성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수식으로 붙여넣기로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1번 그래서 완료. 자, 2번이요. 랭크 EQ 함수도 매우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자, 순위 구할 거예요. 판매 수량 켤레에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시오. 하나씩 합시다. 자, 판매 수량 켤레. 자, 여기 순위 할 건데요. 여기 어떤 걸로 하냐면 이 판매 수량 이거에 대한 순위를 할 건데 어떻게 내림 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함수는 밑에 서 있는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라고요. 쓰면 되죠, 뭐. 일단 함수 한번 봅시다. 등호부터 시작해서 랭크 RANK 쓰다 보니까 나와요. 밑에 나왔어. 뭐냐, 지정한 수의 크기의 순위를 구합니다. 상대적인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함수 들어가 볼게요. 짠 하면은요 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내에도 다 세 가지는 아닌데 계속 세 가지 나오네. 자, 넘버 첫 번째는요 순위 구하려는 수 어떤 거냐면요 요 칸에 있으니까 같은 거 요거 얘예요. 얘 얘가 몇 등이에요. 두 번째 REF는요 레퍼런스 범위입니다. 범위. 목록 수 배열 얘네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더는요 써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내림차순 구할 거예요. 여기 써있어.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안 쓸게. 그러면 여기 2 나오네. 그쵸? 엑셀 좋은 게 미리 보기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 얘 2등인 거예요. 이 전체 중에
얘가 1등이겠네. 가장 큰 거. 내림차 순이니까. 2. 나오죠? 똑같이 복사해서 뭐, 여기 붙여넣으면, 함수 요거. 수식으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왜? 1등이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래. 얘는 3등이 두 개. 이게 말이 돼? 숫자가 다른데? 안 되죠? 이상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 거. 파란 거는, 그래, 205. 이 빨간 거는 얘네들 중에 205가 몇 등이니 한 거지.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보니까, 왜 이렇게 돼 있지? 얘 등수 구하는 건 맞는데, 빨간 애도 같이 내려갔어.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빨간 애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그쵸? 요 중에 해야 되는 건데, 얘 보니까 같이 내려가 있잖아. 다른 것들도. 같이 따라 내려가네. 아, 그렇죠. 엑셀은 이렇게 한 번에 복사하면은 같이 따라, 상대적으로 따라 내려가죠. 그럼 어떡해요? 이거 하나씩 다 입력하나? 아니에요. 첫 번째 입력하실 때요. 우리 입력할 때. 다시 첫 번째에서, 이건 거예요. 첫 번째에서 함수 누른 거. 자, 입력할 때, 요, H5, 요 부분은요, 바뀌어야 되잖아. 계속 움직이는 거, 따라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REF, 이 범위는요, 아까 범위 우리 이렇게 잡았는데,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복사해도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고정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요 범위 그대로 고정하는 거.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상대 참조 얘기했죠. 얘는요, 따라 움직여요. 이 셀이 복사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얘 상대 참조.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얘는 여기 딱 고정하고 싶어요. 얘는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참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보면 이렇게 달러가 생겨요. H 앞에도 달러, O 앞에도 달러. 여기도 H 앞에 달러, CB 앞에 달러. 이 달러 표시가 뭐냐면요, 여기에 고정시키고 싶어요. 복사해도 이거 없이 그냥 딱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4를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저희처럼 이렇게 했을 때 막 이거 다른 거 다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이거 수정해야지 라고 해서 F4를 눌러보면요, 왜 뒤에 거만 바뀌어? 라고 하는데요, 앞에 거 가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돼요. 선생님 잘못해서 두 번 눌렀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몇 번 눌러보시면 반복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혹은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앞에다가 달러, 여기 어딨냐, 4번 위에 있네요. 4 위에 짠 눌러보면은 달러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아까처럼 다시 요건 필요 없는 거죠. 요거 다시 복사해서 요만큼의 fx로 붙여넣어보면은요, 아 이제는 2, 8, 1, 5, 6 요런 식으로 다 순서대로 잘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그쵸, 고정돼 있죠. 짠, 다 빨간색 범위는 고정된 거 확인됩니다.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랭크 EQ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뒤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해서 연기 끝났고요. 내림차선 순위까지 다 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위를 붙이세요. 1, 위. 아, 이거 해봤다 우리. 위에서. 그쵸? 여기 원 붙이는 거 해봤죠? 이거 아닙니다. 얘는 셀 서식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얘는요, 셀 서식이 아니라 함수로 하는 건데, 여기 뒤에 end 연산제를 쓰래요. 이게 더 쉬워요, 사실. 어떻게 쓰냐면요, 위 붙이는 거. 아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거 복사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 끝나다 하는 거라. 자, 이거에다가 위 붙이는 거, 요 위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뒤에다가요, 엔드 연산자 쓰래요. 엔드는 어디냐면요, 시프트 7이네요 엔드. 그쵸? 여기다가 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위 쓰면 엔터 쳐보면 안 나와요. 에러 납니다. 왜? 왜였죠? 아까 얘기했어. 이 위는 뭐야? 텍스트잖아, 글자. 어떻게 해?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은요,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얘 복사해서 이제는 함수로 붙여넣으면 돼요. 짠!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랭크 EQ도 끝. 자, 함수 3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를 쓰래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문제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이래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어요. 얘네들 중에 뭐가 두 번째로 크냐, 함수 라지 쓰라 그랬으니까 해볼게요. 라지 L
LARG 나오네. 라지.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값 구하래요. 우리 두번째로 큰값 있죠. 자, 더블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요, 라지 함수 되게 쉬워요. 자, 문제에서 두번째로 큰 판매금액. 첫번째 array는 범위입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큰값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데이터 범위. 얘네들 중에요. 그렇죠, 얘네들 중에 K는 뭐야? 몇번째 큰값? 두번째 큰값이요. 나왔죠? 확인하면 끝. 어렵지 않죠?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하래. 이건 무슨 얘기야?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 근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에서 차이대로 다 했으면은 뒤에 거 정의된 이름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내가 입력한 거 위에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돼 있어. 이상하네? 판매 금액이 아니라 내가 뭐 했냐면 범위를 잡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가 아까 글씨 나온 거지? 왜 이렇게 구하니까 여기가 판매금액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왜 그러지? 왜냐면요, 아까 요 범위 판매금액의 G5부터 G12의 범위에 이름 바꿨잖아, 아까 판매금액으로. 여기서 바꿨잖아요, 판매금액으로. 그쵸? 이름 바꿨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범위를 잡으면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여기 범위 잡으니까 이름으로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뭐 입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범위 잡으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잘했으면, 요거 잘했으면 여기는 자동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틀렸으면 여기도 감점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벌써 3번 끝난 거예요, 이거. 쉽죠? 라지 함수 이런 거 뭐 몇 번째로 큰, 몇 번째로 작은, 가장 큰, 가장 작은 이런 게 제일 쉬워요, 사실. 쉬운 거니까 이건 반드시 맞춰주세요. 자, 4번 갈게요. 스니커즈 제품의 판매, 수량, 혈례, 합계, sum, if라는 함수를 쓰래요. 스니커즈 제품이 뭐지? 보니까 아, 여기 스니커즈 있네. 그쵸? 스니커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색깔 칠할 건데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그 잘 설명하기 쉽게 칠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시험지 하세요. 자, 스니커즈 제품 요거죠. 요거 스니커즈. 그리고 여기도 스니커즈 있네. 스니커즈 세 개나 있네. 요거에 판매 수량 합계래요. 판매 수량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네.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 요 세 개의 합계네. 더하면 되겠지 뭐. 근데 이게 지금 몇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건데, 이 자료가 몇백 개, 몇천 개 있으면 절대 이거 그렇게 못 구합니다. 그래서 함수 쓰는 거예요. 자료 많을 때 쉽게 하려고. 자, 해볼게요. 자, sum if라는 거 쓰래요. 여기 써 있어요. sum if라고. 자는 sum sum if i 나왔다. 자, 뭐냐면 sum, sum이라는 거는요 더하기란 뜻이고요. if는 아까 해봤죠, 조건. 그렇죠? 조건에 맞는 걸 더해란 뜻이에요.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은요, 자, 조건 한번 해볼게요. 뭐랬냐면 sum if range는요 범위예요. 여기 검사할 셀들의 조건 범위. 검사할 셀들 어디냐면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 중에 조건이 뭐였냐면 스니커즈인 거잖아. 그치? 스니커즈인 거에 판매 수량을 더해라는 거잖아. 크라이테리어, 조건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스니커즈인 거. 여기에 스니커즈 써주면 돼요. 큰 따옴표는요 자동으로 붙어요. 그쵸? 그리고 sum range, 범위입니다. 어떤 범위? 더할 범위. 합을 구할 실제 셀들 어디예요? 여기잖아. 요만큼. 그러니까 답 나왔잖아요. 되게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요한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중에 조건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더할 셀들, 실제 더할, 값을 더할 셀들을 잡아주면 값이 나와요. 자, 요게 sum if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니커즈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왜? 스니커즈 여기 예시가 있잖아.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스니커즈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은요, 직접 여기서 적어주셔도 되고요. 스니커즈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주셔도 스니커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확인 하면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우리 아까 전에 요 위에서 요거 했었죠. 정렬했었죠. 정렬할 때 우리 여기 부분도 다 정렬 확인했었지. 이거 정렬 확인 안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딱 보면 요것도 가운데 있잖아. 요것도 가운데. 틀린 것 같지 않아. 쉼표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기억이 안 나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 조건 따져서 얘를 바꿔준 거예요. 기억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이거 다 작성한 다음에 바꿔주셔도 되고요. 기억 안 나면은, 자, 처음에 기억 안날것 같다 싶으면 일단 처음에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틀릴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지금은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안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번 체크, 그리고 다 끝나고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요것도 했어. 스니커즈, 썸 이프. 얘도 어렵지 않게 했어요. 해보니까 첫 번째 이, if 함수가 조금 복잡하지. 나머지는 쉽잖아요. 그쵸? 자,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켤레 평균이래요. 얘는 dsum과 countif. 어우, 뭐 어렵지? 두 개, 여기 또두개 복잡하게 쓰네요. 이게 제일 어렵겠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자, 베트남 제품의, 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켤레의 평균이래요. 평균인데,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사실 있어요. 에버리지라고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함수 두 개가 나왔어. dsum. sum은 더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더하기인데, d가 붙었어. 보통 d가 붙은 함수들이, 각 시험마다 하나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웬만하면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두 문제는 나와요. 자, D가 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 A에서 조건에 따라서 더해라. 혹은 뭐 Dsum 말고 뭐 Dcount A, 뭐 D 어쩌고 Daverage 뭐 D 어쩌고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는 거라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요. D 함수 어떻게 하는지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은 다른 문제에 D가 나와도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해볼게요. 자, Dsum은 더하기고요. count if라는 거는 if 아까 했었죠. 만약에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에 맞는 거 count 세라 몇 개인지. 보면 요거 함수 보면 사실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대충 감이 와야 돼요. 머릿속에 감이 오는 게 중요하고 모르겠으면 이거 디스 뭐야 이 함수들 아까 우리 해봤죠. 함수 찾는 거 거기서 해봤잖아. 아 이거 색깔 지워야지. 색깔 지울게요. 미안. 짠. 여기다가 함수 넣는 거 등호하고 dsum 뭐 dsu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함수 설명 보고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으면 딱 봤을 때아 dsum이고 카운트가 있으면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요? 주어진 거 더하고 더한 다음에 다 더한 거를 몇개 있는지 확인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 지금 보니까 아 dsum으로 다 더한 다음 나누기 countif에서 숫자 구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면 훨씬 더 풀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dsum부터 갑시다. dsum 아이고 다시 갈게요. dsum 하면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하죠? 더블 클릭해서 함수 들어가 보면은요. 자 데이터베이스 라고 해서요. 어디가 데이터인가를 찾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를 찾는 거고요. 데이터 범위는요.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두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범위를 아예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고 B4부터 H12까지 이만큼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필드 값은요. 몇 번째 줄에 있냐고요. 뭐가 내가 원하는 거.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게 뭐야?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여기 있네요 여기. 얘가 몇 번째 줄에 있냐고요? 여기 B4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B4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네요. 내가 원하는 수는. 그래서 여기는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Criteria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은 뭐였어? 아까 문제에서 조건 뭐였냐면요. 베트남 제품의 판매 수량이야. 조건은 뭐야? 베트남 제품이어야지. 베트남 제품 어딨어? 여기 있네. 제조국에. 그쵸? 그래서 조건은요. 여기 조건은 이렇게 되고 제조국이 베트남인 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아주시고요. 몇 번째 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건 넣어주시면 끝.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외워버리면은 간단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원리를 알면은 좀더 쉬워요. 왜냐면 이따가 나올 vlookup이라는 함수도 이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범위가 달라질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C4부터 한번 가볼게요. C4부터 H12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필드가 몇 나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C4부터 했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세 번째 줄,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판매 수량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필드가 7이 아니라 6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범위가 바뀌면 필드가 바뀌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최소한의 범위가 되려면 조건 어디 있죠? 조건, 뭐야, 제조국이 베트남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사실 범위는 요만큼만 돼도 돼요. 왜? 조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여기 있잖아. 내가 알고 싶은 값. 그래서 요만큼만 있으면 사실은 정확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필드는 몇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네. 그러니까 필드는 4로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바뀌어도 필드 값만 제대로 넣는다면, 그리고 조건 넣는다면 값은 나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거. 조건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B4부터 그냥 한 번에 외워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리를 아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훨씬 쉽게 풉니다. Vlookup도 그렇고. 단지 주의해야 될 거. 데이터베이스는요, 메뉴 포함하는 거예요. 메뉴까지 해서 같이 해주셔야지 이 조건이 같이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조건이요. 제조국, 요, 조건을 우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연속되지 않게 나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ITQXL에서는 항상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됐어요. 423 나왔습니다. 확인. 그럼 423 끝이 아니죠. 평균이잖아. 그쵸?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디썸 하나 한 거죠. 디썸은 뭐야? 더한 거잖아. 단순히 더한 거예요. 카운트 이프. 이제는 나눠줘야 돼. 몇 개인지로. 그쵸? 카운트 이프. 뭐로 나눠야 돼? 지금 우리 이 디썸이 뭐였냐면 베트남 제품.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둘, 세 개. 요세 개였네. 그쵸? 요세 개에 205, 88, 그리고 130. 요세 개를 더한 거니까 423 나온 거예요. 근데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지. 왜? 베트남이 세 개잖아. 세개 더했잖아. 평균 구하려면 3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자, 나눠봅시다. 자, 요거에서요. 위에서 다시 쓸게요.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슬래시입니다.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더하기 빼기는 같고. 자, 알아두시고. 자, 나누기 뭐로 나눠야 돼? 아까 뭘로 하라고 했어? 카운트 이프. 3 쓰면 안 돼요. 여기 함수 써야 돼. 카운트 이프 해볼게요. C, O, U 쓰다 보니까 나와요. 카운트 이프 여기 있다. 지정한 범위 내에 조건에 맞는 셀 개수를 구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if 조건에 맞는 카운트 개수를 구하는 거. 자,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눌러보면은요, 카운트 if에 대한 함수가 뜹니다. 자, 카운트 if 떴는데, 레인지 범위예요. 어떻게 잡아야 돼? 조건이 뭐였어? 베트남이잖아, 베트남인 거. 그럼 요걸 잡으면 되죠. 요만큼. 요만큼 중에, 크라이테리아, 조건, 뭐야? 베트남. 베트남인 거를 구해보면은요, 여기 큰따옴표 자동으로 붙죠? 아까 얘기했죠? 세 개인 거. 하나, 둘, 세 개. 이해되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베트남 안 써도 돼. 왜? 똑같은 게 있잖아, 여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고르시면, 베트남으로 자동 인식해서 세 개인 거 확인됩니다. 편하신 걸로 하세요. 해서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141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디썸으로 더한 거를, 카운트 이프로 개수 확인해서 나누기 나눈 거예요. 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한 거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설명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푸시는 분이 여러분이 그냥 딱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천천히 하시면은 값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여기 시험지에 낙서하세요. 시험지에 편하게 낙서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판매 수량 현례. 이게 뭐야? 여기. 여기는요, 6번 문제는 100%입니다. 이건 항상 vlookup이라는 함수로 써요.
얘는 항상 똑같은 함수고요.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무슨 형식이냐면 요 앞에 얘가요 변할 거잖아. 우리 해봤잖아 아까. 그치? 요거에서 이게 변함에 따라서 여기가 같이 변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첫 번째 FW3301 이라는 이 첫 번째 게 골라졌죠. 이 첫 번째 게 골라졌으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판매 수량 켤레 요거 205라는 게 여기 뿅 떠야 돼요. 만약 두 번째 거 골랐어. 두 번째 골랐으면 두 번째는 요거잖아. 그러면 판매 수량이 88이니까 여기도 88이 뿅 떠야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고른 거에 따라서 여기에 내용이 바뀌어줘야 돼. 이게 vlookup 함수 이 문제고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여기서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안 보고도 바로 풀 수 있어요. vlookup 100%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해봅시다. vlookup 치다 보면요 나와요. 내용 이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값에 따라서 찾아주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더블 클릭. 자, 해서 함수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해봅시다. lookup value는요 첫 번째 칸은요 무조건 바뀌는 거 얘. 얘를 찾고 싶어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어레이 범위였죠. 어디냐면은 여기 얘가 vlookup은 항상 똑같습니다. 범위 잡을 때요. 두 번째는 범위인데 범위 잡을 때는 얘가 나온 여기 있죠. 여기 얘부터 시작입니다. 얘부터 시작이고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여기 뭐 나와야 된다 그랬어 아까? 이거 판매 수량 킬러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vlookup은 주의할 거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vlookup은요 메뉴가 안 들어갑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메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조건 자체가 메뉴가 들어가니까. 근데 vlookup은 메뉴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 두 개 차이 알아두세요. 자, vlookup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값 얘 나온 그 값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 얘랑 같은 거 얘부터요 쭉 끌어서 어디까지? 판매 수량 알고 싶지 안 알고 싶은 것까지.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해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범위 잡을 때 그냥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vlookup은 특히 범위 외워서 하시면 틀려요. 내가 알고 싶은 값 내 찾아야 될 값 요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중에 여기에 나와야 될 값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만큼 잡아야 되고 이 첫 번째 값이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부터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 반드시 왜 이렇게 잡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범위 잡았고요. 몇 번째 줄 우리 아까 해봤죠? 여기서부터 해봤어. 1, 2, 3, 4, 5, 6, 7. 일곱 번째에 있네. 그래서 콜론은요 7. 자, lookup value는요 여기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true 혹은 생략하라는데요. 이거 뭐 0, 1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외우시면 좋은데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뭐 여기 다 안내되어 있는데 못하러 딴 거에 우린 항상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false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alse 대수문제 상관없어요. false 써주시면은 정확히 20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205 맞나요? 이거 첫 번째 값이잖아. 첫 번째 값. 그쵸. 얘가 205잖아. 딴 거는? 딴 거 한번 해보지 뭐. 짠! 해보면. 오! 바뀌어! 세 번째 거 짠! 해보니까 250 나왔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끝났죠. 6번도. 6번.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은 틀릴 수 있어요. 왜? 여기에 FW3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첫 번째 거. 요걸로 맞춰주시고 끝내주세요. 됐죠? 해서 마지막 7번이요. 함수 벌써 다 끝났네. 자, 조건부 서식 갑시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한 문제 꼭 나와요, 이거.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보통 요거로 나와요. 일단 한번 있는 걸로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인 거 몇 개 보이죠? 요거 150 이상이고 요것도 이상, 요거 이상 세 개네. 요 세 개인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150 이상이면 행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150 이상이니까 아마 요 전체에, 그러니까 요 전체에 어떻게 돼? 글꼴은 파랑 굵기가 되겠네.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서식 갈 건데, 범위는요, 얘네들은 상관없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포함된 얘네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뉴까지 포함하면 이거 값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뉴 빼고 필요한 내용만 요만큼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만큼을 조건부 서식 바로 위에 보면은요, 여기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규칙 할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수식 사용하여 있죠. 얘로 할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다음 수식이 3인값. 어떤 조건이었어? 판매 수량이 15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판매 수량. 얘네들이 150 이상인 거,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틀립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범위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은 셀 하나하나하나를 다 검사해. 이런 식으로 다 검사해요. 그래서 얘 검사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얘 검사하고, 얘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셀, 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랭크 EQ 할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달러 표시가 붙어 있네? 이거 뭐였지? 아까 얘기했죠? 절대 참조라고요. 그쵸? 절대 참조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적으면 어떻게 돼? 검사를 어떻게 해? 얘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검사해야 돼? 이 판매 수량, 얘네들을 다 검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150 이상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얘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다 보면, 이런 애들 봐봐. 다150 이상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오류가 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만이잖아요. 검사 어떻게 해야 돼? H5, H6, H7, H8. 무슨 얘기야? H는 안 움직여. H는 고정. 근데 숫자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H는 고정시킬 거예요. 뒤에 5는 달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 검사하고요. 그 다음, H 움직이려니까 안 움직여. 옆으로 못 가. 그거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 H6, H7, H8. 그래서 H12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더 내려갈 수가 없지. 왜? 범위를 요만큼만 잡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범위를 잡고 시작해야 돼요.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H5부터 시작하는데 H는 고정. 잘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그냥. 앞에 거 H는 고정, 뒤에 숫자는 없는 거. 그리고 나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조건이 뭐였냐? 150 이상인 거. 이상은요, 여기에 부등호 크거나 같다 몇? 150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에 어떻게 이 서식을 바꾸래. 글꼴 파랑 굵게. 그래서 여기 서식 바꿉니다. 서식 눌러서 굵게 여기 있고. 그쵸? 색깔은요, 파랑이래. 여긴답다. 얘는 뭐야? 파랑 강조 1이네. 이거 아니고요, 정확한 색.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파랑 보이죠? 옆에 것도 아니고요, 옆에는 연한 파랑이에요. 그 옆에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파랑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확인 짠 하면은 자, 이세 개가 바뀐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서 조건부 서식도 요렇게 끝. 함수 처음 하시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나오던 게 많이 나오고, 특히 if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나오는 거라서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몇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뭐. 다할수 있어요. 함수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함수도 다 만점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